국회 국정감사가 있다면 지방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집행부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차례 여는데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의회만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대로 된 행감을 위해 세종시도 하반기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광역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 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14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일명 행감을 실시합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같은 겁니다. 또 여는 시기는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안에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회의 운영조례에 따라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행감을 열었고,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과 2018년에만 9월에 실시했습니다. 새 의회 출범 후 대략 2개월 만에 행감을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꼼꼼한 행감이 가능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해 역시 5월이나 6월에 열렸다 하더라도 한 해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당해 연도 행정사무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부분은 행감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에 1년에서는 행정산부감사가 의미가 없는 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부분들은 뭐 의회 1년의 행정과 관계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의원들이 그 정도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반기쯤에 행정산부감사를 진행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속 제안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회는 어떨까? 10월 임시회에서 여는 제주도를 제외한 서울시 등 다른 15개 시도가 모두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만 유일하게 1차 정례회 때 열고 있는 겁니다. 세종시의회도 최근 행감 여는 시기를 하반기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원들 간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4대 의회로 공을 넘기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주 마무리된 세종시의회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됐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